헬퍼 브랜디 하이 왜 때문에? 아이 신났어. 지금 귀여워. 눈높이 맞춰서 더 내려가. 아예 더 바닥으로 근데 이제 제가 저쪽으로 가야지. 더 내려가. 카메라 발끝에 하이 맞추고. 그래 이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발끝 맞추고 이렇게. 그치. 내가 다시 모셔다 올게. 엄마 알아봐. 쌤이 나 뭘 몰라. 쌤이 오 우리 쌤이 오 우리 쌤이 오 우리 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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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쌤이 나는 알아봐. 쌤이 오 쌤이 엄마 나랑 같이 잤잖아. 어머 잘 컸어. 어머 너무 어머 늦었죠. 아니 그때는 이거 한 발자국도 못 내딛던 바보 같은 우리 태미였는데 박쟁이. 태미 태미 진짜 우리 태미 우리 태미 잘했죠. 질래? 여기는 싫고요. 우리 태미 보고 싶어서 진짜. 오 우리 태미 태미 우리 쟤미.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귀엽지? 내가. 따끈하게 먹고 싶어. 맛있겠다. 앞에가 그냥 설사냐? 그러니까. 눈꽃. 어, 어디서 봐. 우리 밥 먹고 저기 위험이 오라고 했잖아. 눈이 또 와. 왜 그래? 지금 5시인가? 15분 전. 15분 동안 잠자 볼게. 딱 5시 줄 거야. 기가 막히게 시간을 한다니까. 엄마는 계속 눈 맞지. 너무 예뻐 애들. 눈 먹어. 물을 안 먹어. 안 죽는데. 아, 신발이 이게 제 뒤꿈치고요.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. 브랜디, 일로 와. 브랜디로. 진짜 물 미끄럼 사도 되겠다. 가능하겠는데? 여기서? 어. 들어 누워야 돼 완전. 누워 그냥.
반대. 이 옷이 안 미끄러지나봐 됐거. 어머, 너는 돼. 어머. 진짜 재밌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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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너 이 옷 끝내준다. 엄청 빨리 내려가지. 어, 외국 같다. 와, 진짜 외국 같아. 집에 가자. 하야. 아니 가. 엄마한테 가 빨리. 하이 들어가. 뭐가? 눈이 있는데 어디서 저런 슬리퍼 크록스 하나 딱 신고 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. 나는 엄마 신발을 못 쳤어. 이 소리 들으면 싸울 것 같아. 그래서 차에다 몰래 쓴 거야. 아니 그게 다 실어놨더라고. 선에 와오니까는 지가 다 쉬워. 쓰고 것들? 아니 나는 엄마 반찬 만들 때도 대단하다고 느꼈어. 왜냐면 나 거기도 산이라서 좀 나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갖다 놓으면 잘 처먹으려니 뭐랄까봐 입은 것만 하나 갖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. 하나 여벌 옷이 있어야지 모두. 아 근데 나 진짜 양말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. 안 갖고 올 줄 알고 내가 그냥 다 그런 건 다 알아서 챙겨. 그런 거는 다 챙길 수 있는데 만약에 안 갖고 왔으면 저거 다 젖은 거 어떡하냐. 그러니까 아 차가 꽉 차 있어. 내가 다 가서 다 실어놨어. 작은 엄마 신발 신고 가져와. 그냥 돌아가겠습니다. 너무 손 시렵고 추워요.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약속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? 우리 애도 꼭 참석해야 돼. 사진 촬영도 해야 돼.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? 이 상태에서 수습 못함. 1번 양해 구하고 약속 취소. 2번 어쩔 수 없으면 데려간다. 데려가 나는. 그냥 그래도? 어, 나 그래도 데려가. 가서 뭐 설명해. 막. 아, 아, 세상에 안 올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. 난 아,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외국에서 멍멍이 최초로 프리다이빙 대회에 나가줄대. 근데 내가 동행은 못해. 얘 혼자 외국 간다고? 못 가는. 절대 못 가는. 죽었다 깨나도. 나는 아무리 예스맘이라도 그건 못해. 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친구들이랑 어디 매장에 간다고 카드를 달라고 함.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카드 줬다고 나만 안 줬다고 함. 그게 얼마인지 뭔지는 모르고 이후에 환불 처리 못함. 당신이라면 카드 준다? 줘. 설명할 때까지 카드 못 준다? 아, 난 줘. 그냥. 아, 그냥. 친구들 다 그리고 카드 저기서 갖고 온다 그랬잖아. 그냥 가서 같이 하고 와. 그래 그럴 것 같아. 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몰라도? 어, 난 그냥 얘한테 맡겨볼 것 같아.
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상대가 너무 불량하고 양아몽 같아. 걱정되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황. 1번 그냥 만나게 둔다. 2번 강력하게 헤어지도록 유도. 어, 난 만나게 둬. 그냥... 만나서 이제 정신 차릴 때까지. 이게 콩꺼풀이 이게 벗겨져야 돼. 그러니까 못 말려. 지가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려. 또 연애사를 못 말려. 소풍 가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물 안 말해줘 놓고 아침에 깜빡했다고 준비 안 됐다고 나한테 온갖 성질내고 울면서 나갔어. 1번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음 그냥 보냄. 2번 준비물 챙겨서 소풍 현장으로 갖다 줘. 준비물 챙겨서 소풍 현장으로 갖다 일단 갖다 줘야 돼. 그리고서 아.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. 이제 가만히는 못 넘어가. 일단은 가서 또 불쌍하고 그런 꼴은 또 생각이 또 안 되잖아. 또 가서 일단 그렇게 기죽일 순 없으니까 그래서 해야 돼. 그래서 거기서도 나타내진 말아야 돼. 내 무서운 표정을 애써 숨기고 올 거야. 그리고 집에 이제 오면은 얘도 아마 느낄 거야. 집에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긴 할 거라는 거. 하지만 와서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. 아,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얘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야. 우리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한 상황이야. 1번 믿고 다녀. 2번 못 믿어. 다른 조치를 취한다. 나 못 믿어. 다른 조치. 절대 못 믿어. 그런 건 못 믿어. 누가 납치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얘네들이 뭘 말하며 무조건 여기서 기다린대. 아니야 그 절대 걔네들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있지 누구 꼭 변수 일어나. 그리고 누가 납치범이 또 유격 데려갈 수 있어. 안돼. 친구 장난감을 훔쳤다고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입건될 것 같다고 전화 왔어. 근데 얘는 아니래. 자기는 안 그랬대. 1번 하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믿어. 2번 그래도 1%의 의심 달래면서 솔직하게 대답 유도. 나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유도도 해볼 것 같아. 괜찮으니까. 왜냐하면 많이 도둑질해. 그걸 다 문방구 가서 하나씩 다 훔쳐본 경험도 있고 그러잖아. 딱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널 믿지만 나 근데 혹시라도 너도 모르게 막 애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유도해? 유도해서 하면은 또 정말 훔친 걸 수도 있어. 진짜 아니라고 울고불고 해서 엄마가 막 거기서 변호를 했어. 막 아니라고.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얘가 했던 거야. 그랬을 때 그래서 엄청 혼내겠지? 나 엄청 안 혼내.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. 어린애잖아. 사이인데 어린애잖아. 어린애들은 나 그렇게 해서 혼낼 일 없는 것 같아. 그냥 달래는 거. 그 자체가 얘는 공포야. 말을 안 해도 나는 와서 무섭게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. 덧비뚤어져. 사이야 너무 무섭지? 이 상황 너무 무섭지?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얘기하지 마. 자. 맛있는 거 먹고 자자. 그리고 엄마 이따 얘기해. 근데 앞으로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 보든지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. 그러면 해결 다 해줄게 엄마. 왜 그런 걸 안 해주겠어? 안 해줄 줄 알고 한번 해봤어? 이렇게 다 들켜. 이렇게 되면 다 잡아. 그거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야. 거짓말을 같이 엄마가 숨겨주고 싶어도 다 들켜. 큰일 나는 거 이거 하지 마.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. 엄마가 다 해줄게.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나는 하지. 그렇게 하면서 나는 100% 내 스타일이야 그게. 나 빙이 됐어 지금. 몰입해갖고 말랐어.